현대자동차가 품질과 신뢰의 위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모두 위기라고 하는데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될지, 왜 이 지경으로 왔는지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산업을 모르는 금융당국이 산업구조조정의 총대를 맺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 골든타임 놓치고 부실 키웠습니다. 또 현장을 모르는 낙하산 인사가 어떻게 현장에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이번 국감에서도 수없이 지적됐습니다. 컨트롤타워 부재, 낙하산 인사, 책임 전가하는 의사결정 구조, 또 침몰하는 배에서 먼저 내려버린 부도덕한 경영 문제 등 이런 근본적인 혁신을 철저히 이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이 정부가 경제라는 이름으로, 경제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한 거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빚내서 집 사라. 두 번째는 부실 대기업에 국민 혈세 쏟아붓는 거. 세 번째는 한국은행 이자율 낮추라고 압박하는 거. 제가 보기에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최근에도 경제가 필요하고 산적한 현안이 있는데 경제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고 지금 한국은행 이자율 낮추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미국의 금리 인상,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그리고 실업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춥다고 지뢰밭에서 불 피우자. 저는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오로지 지금 최순실이라는 측근비리 덮기 위해서 지금 올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박근혜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정부가 아니고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들 컨트롤타워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경제를 운영해왔던 아주 수량적이고 기능적인 이런 경제팀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보다 근본적으로 재벌 대기업 주도 경제, 또 돈 쏟아붓는 금융 주도 경제, 이것에 대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좀 지적을 하고요. 우리가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뚱뚱한 방향으로 대책을 급조해서 자꾸만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지금 미친 전셋값, 미친 집값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가 고양시인데, 고양시에는 무슨 갭투자? 갭투자라는 신종투기법이 동원이 돼가지고, 20, 30평대 서민주택 지금 다 잡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가계부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대책이 나오는 게 없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째, 집단대출 중도금 DTI 적용, 기재위에서 유일호 장관은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집단 대출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DTI 적용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경제 컨트롤 타워인 유일호 장관은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금융위원장은 검토 안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이 나라 정책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단이 논의되고 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 지금 DTI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적용 계획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DTI를 지금 IMF가 60%를 30에서 50으로 낮춰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죠? 예, 그동안 의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DTI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런 정책으로서 가계부채 문제를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DTI LTV를 움직이기보다는 질적인 개선을 이해하고 또 취약 부분 집단 대출, 그거는 이제 제2금융권의 대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구체적인 나갑니다. 의지 없음을 말하시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아닙니다. DTI 평균 35%라고 별 문제 없다. 그게 바로 숫자의 함정이죠. 항상 문제는 하방 10%에서 터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인 있습니다. 그 실태를 보셨어요? 실상을? 맨날 평균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수량 주의 가지고 총량적 지표 가지고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7분 말씀드렸는데 5분만 찍어놨는데.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네. 그래서 그 적극적이고 절박한 그런 대책들을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DSR 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 이미. 네, 연내 도입하려고 지금. 예, 예. 예.
올해 안에 적용이 됩니까?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가계 부채 통계를 제가 보니까 한국은행하고 금융당국하고 270조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가계 부채의 정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도 지금 정부가 손에 깬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정의가 제대로 돼야 대책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부 부채를 이야기할 때도 D1, D2, D3처럼 기준을 정하고 그 부채의 성격에 따른 대책들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가계 부채가 온 나라에 지금 핵심 근심으로 돼 있는데도 가계 부채 정의조차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자, 심상정 의원님, 지금 네. 말씀하신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방송에 전혀 나가지가 않고 있거든요. 마이크가 꺼져서. 예. 오후에. 회사가 망하고 그 기업주는 감옥에 가고 이런 산일 거라고 봅니다. 오늘 그 공시지원 때문에 나오셨는데 이 자리에 들어서 국민들께 한 말씀 하세요. 예. 예, 이번 공시지원으로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회사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더욱더 보안에 신경을 써서 잃어버린 그런 신뢰를 다시 찾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미약품은 10월 2일날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거래소와 협의 때문에 늦어졌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10월 4일은 거래소 협의 때문이 아니라 내부 절차로 늦어졌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17일 검찰 내부 압수수색 날은 공식 입장으로 의도적으로 공시지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뭐 오리발을 내미셨어요. 어느 게 진실입니까? 저희가 공시사항 중에 계약 공시는 거래소와 협의하는 것을 관행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 그것을 실무자들이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달이 됐고요. 회사가 네, 잠깐만요. 의도적으로 잠깐만. 네, 아니,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연했다기보다는 대개 공시는 그다음 거래소와 협의 때문에 지연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협의는 했고요. 결국 지연 사유는 저희 내부에 협의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돼서 그게 의도는 아니지만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지연됐다고 이렇게 정확히 확인이 말씀을 됐습니다. 하셔야 돼요. 제가 그 거래소의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간대별 확인을 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무려 5~6회에 걸쳐서 실제 공시가 제출되기 전까지 신속히 공시를 해라. 그리고 공시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빨리 하고 필요하면 사후 정정해야 된다. 이렇게 오히려 사측을 압박을 했어요. 공시를 하도록. 그랬는데 한미약품 공시 담당자가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면서 한미약품 임원들과 계속 통화를 하면서 지연을 시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계속 통화를 했던 한미약품 임원이 누굽니까? 예, 회사의 그 방침은 장전 공시를 해라. 아니, 제가 물어보는 데 대해서 답을 하세요. 공시 책임자인 김재식 부사장과 김민수 이사가 공시 담당자와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 거래소가 9시 전에 해야 된다고 대여섯 번을 압박을 했는데 계속 임원과 통화하면서 하는 것은 고의적인 지연이 아니고 뭡니까 그게? 고의적이는 않지만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가능성이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있어서 말장난하지 그 부분은 마세요. 내부 협의 그 29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패가망신을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회사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미숙했던 부분으로 정말 사죄드립니다. 금융위원장님. 거래소 그 공시문안 사전 확인 절차가 16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폐지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은 사전 확인 절차 대상 기업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모르고 있었습니까? 예, 관행적으로 그 큰 계약 공시는 사전 협의를 하는 것으로 폐지된 걸 알고 계셨죠. 자꾸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꾸 거짓말하지 마시고 거래소에서 분명한 담당자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간을 끌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임원 지시 받아서 29분을 지연한 것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29분 동안에 공매도가 급증을 해서 이 공매도를 주도한 기관들 또 외국인들 개인들이 폭리를 취했는데 불법적으로 내부 정보를 거래했다면 아마 이들 중에 관련자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금융위원장님, 이 제약이나 건설 조선 같은 수주성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 지연될 경우에 내부 정보 유출에 따른 불공정 거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공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율공시를 의무공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방안을 포함해서 지금 공시제도에 관한 상황을 점검해서 제도 개선을 최대한 신속히 하겠습니다. 그 의무공시 전환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예, 기술 이전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이 네.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내부 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래가지고 자본시장 뭐 활성화 그것은 아주 공문구에 불과할 겁니다. 네. 금융위원장의 사명감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 사건을 정확히 규명하고 필요한 처벌이 있게 되면 이를 엄정히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산업은행장님 잠깐 나오셔요. 시간이 짧게 남아서 제가 짧은 문제 제기 그러나 아주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를 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은행은 설립 이후에 대부분의 산행 행사, 체육대회, 워크숍 산행 이거 다 주말에 하고 계십니까? 통상적으로 주말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사내에 강제적으로 참여한 직원들에게 그러면은 휴일 초과 근무수당 지급하고 있어요?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제가 말씀드릴 수 휴일날 나오라고 하면 그게 강제지 뭡니까? 휴일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에 답을 하세요. 휴일에 예. 강제로 회사에 참여시키고 휴일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급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급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단지 지난 휴일 날 행사에서는 강제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강제를 하지 않아도요. 네. 강제라는 것은 휴일 날 나오라고 하는 게 강제입니다. 네. 은행장님. 네. 예? 그 근로기준법상 그게 강제입니다. 네. 예. 지난 3년 동안에 산업은행이 주말에 개최한 행사 알겠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깊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그 경제의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단편적인 정책 그동안에 활용했던 정책들을 리바이벌한들 그게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그만큼 많이 지금 바닥이 어려워진 상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선 우리 국민들이 다 절박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제대로 먹히기가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것 중에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그 규모에 대해서 한국은행이나 금융당국이 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무려 270조 차이가 있는 거는 오류라기보다는 가계부채에 대한 개념 정리 자체가 팩트 파인딩이 돼야 뭐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를 D1, D2, D3 하는 것처럼 가계 부채에 대해서도 관계 당국과 또 정치권이 같이 힘을 합쳐서 좀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 대책을 공감해 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그 좀 시급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려요. 제가 예를 들면 비정규직 문제가 비슷하거든요. 이 비정규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비정규직이냐 이거 자체가 정리가 안 되니까 다 딴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계부채 문제도 그런 측면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가계부채는 역시 규모와 비율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예전에 그 신재윤 위원장 시절에 뭐 총 규모 저 비율 5%를 줄이겠다. 예, 이런 예예예 예, 예, 그런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제기를 했는데 당시에 뭐 LTV나 DTI 예? 예, 조정하면서 흐지부지 됐어요. 근데 저는 임 위원장께서 실제로 가계부채 관리를 한다면 그런 규모 관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해서 책임 있는 구속력 있는 그런 목표 제시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예. 그래서 통계 관련해서 이제 잠깐만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 감독원은 이제 감독 목적상 속보성 때문에 매월 지금 집계를 하고 있고 주로 우리 감독 대상 금융회사만 넣고 있습니다. 근데 한은은 분기별로 해가지고 그 금감원이 지금 안 넣고 있는 게 우체국, 새마을금고, 연기금이 그래서 빠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집계 대상 범위를 좀 확대해가지고 요 간극을 좀 줄여보려는 노력을 해서 지금 통계 어떤 유의성을 좀 높여보는 노력을 좀 해서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정감사 기간 중에 또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안타까움과 지혜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에 대해서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예, 걱정하시는 바 잘 유념을 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